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 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게 네 터치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매일의 sign the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I see the man in the mirror 노래 첫 번부터 강렬하죠 You're so dangerous 자 이분들이야말로 위험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꼴지의 매력과 비슷한 에헴. 자 배고픈 라디오 이사 첫날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서 오늘 나와주신 분들입니다. 여섯 댄저러스 바로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유채원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엠의 정민성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와하이.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가 그동안은 저녁 6시에 방송했었는데 이제 시간대를 이동해서 2시 20분에 방송하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사실상 또 첫 오프닝 저도 지금 살짝 긴장이 될 정도인데 예, 두 분께 네 분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덕분에 제가 멘트 좀 적게 하고 여러분들 걸로 좀 때우고 넘어가는 걸로 예, 무슨 또 말이 헛소리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예,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 또 준비한 게 하나 인데요. 아, 뭘 또? 아, 그래도 저희 라포엠 멤버들 또 왔는데. 예. 또 좀 금일봉. 예. 네. 그... 아니에요. 예. 금일봉 같은 보이스로 한번. 아유, 더하지 이게 더하지. 네, 네. 한번 저희가 준비한 선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라포엠이 좋아하는 유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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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제 배고픈 라디오의 꿀디는 2시 20분에 만나요. 와 감사합니다. 야 라포엠이 다르네. 아 그거 잠깐 하는데도 오, 감사합니다. 오, 호흡이 다르네. 야 이걸 준비해서 저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물어보도록 합니다. 아유 사실 뭐 이거 아유 나는 저기 이런 질문을 잘 적이 안 하는데 원래 잠깐 우리 출출이들 봐. 우리 출출이 문자 읽고 있었네. 자 우리 오정은 출출이가 꿀디의 꿀성대의 라포엠의 꿀보이스까지 지금 이곳은 천국인가요? 하고 보내셨어. 그야말로 천국이죠. 예.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고려를 오셔가지고 예. 직접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만 보시다가 우리 때도 이번에 또 그 훈훈한 비주얼을 또 보시면 정화됩니다 진짜. 지금 비주얼이 지금 상황상 말이죠. 제가 혼자 크게 나오는데 저 바꿔주세요. 저 그렇게 저 비율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화면이 내가 작게 나오고 네 분이 크게 나올 수는 없나? 점점 크게 해주시면. 아니야. 내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 네 분이 더 많이 잘 보이시는 거죠. 자 우리 또 양경숙 출출이는 축하 사절단으로 고품격 음악에 재치 있는 말솜씨까지 세주만은 라포엠이 제격이에요라고. 또 평상시에도 많이 좋아하시는 팬분들인 것 같아. 네. 또 오서윤 출출이는. 라포엠 뒤태에서도 광채가 그야말로 후광이 어마어마해요 하면서 아 어떻게 또 그새 뒤태를 보셨대. 야 우리랑 같은 얘기 아니냐고. 뒷모습을 살짝 비쳤는데도 뒷모습도 멋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네. 저기 뭐야 저는 이제 이런 점을 안 하고 싶은데 아 또 우리 제작진 지곱게 또 이렇게 평소에 유민상이란 개그맨에 대해서 또 그런 이 유민상 DJ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을 아이 나까지 이런 걸 왜 물어봐 이게 어떻게 혹시 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니 예. 뭐 옛날에 개콘 시절이라든가 아 그런 면이 예. 많이 됐고 그리고 뭐랄까 그 항상 약간 뭐라지 그 이미지가 네네네. 되게 좀 선하시고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뭐 딱히 좋은 일 하지도 않지만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네, 감사하죠. 뭔가 부드러운 예. 그래서 좀 뵙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또 개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네. 하셨을 때도 사실 뭐 항상 뭐 학교 끝나고 와서 보고 밤에 이렇게 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 사실 지금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요. 왠지 처음 본 것 같고. 네네, 맞아요. 뭔가, 네, 친근감이 들고. 좋아요. 그럼 유민상 빼고 두 번째로 유민상이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 유민상이 할 것 뻔하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개그맨은 누굽니까? 아, 이 사람 제일 웃겨. 개그맨.
개그맨 중에서 뭐 웃긴 코너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웃긴 코너. 저 코너보다 요즘에 조금 빠져 있는 빠져 있는 좀 분은 계시네. 네? 그 말은 그 네. 랄랄이라는 분이. 저 개그맨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 전혀 상관없어. 아, 전 개그맨이신.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앞에는 체면치료. 네. 뒤에는 이제 랄라 여기 랄랄이 좋아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랄랄 재밌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나 안 좋아하는 제작진. 직구죠. 유민상 삼행시를 이거를 또 이런 거래 나 이거 데이스트 곤란해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데 참 이제 전혀 자, 예 전혀 몰랐다고요? 전혀 안 곤란합니다. 아, 안 곤란합니까?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유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텐데 준비까지 해왔는데 네. 자 누가 그러면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한 명씩 이렇게 하면서 아 돌아가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첫 또 이렇게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유민상 선배님과 또 배고픈 라디오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 저희 다시 한번 소개하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민상 선배님 저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채윤이고요. 민성입니다. 상! 상훈이 아니고 성훈이 기훈이 인사드립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야, 아니 이거를 은근슬쩍 본인들 소개로 당했데 이러면 이게 내 이름으로 한 의미가 뭐가 되겠죠? 그래도 이름이 그래도 네. 한 명씩 다 불렸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뭐 평생 뭐 상상 뭐 축하해요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아, 지금 랄랄을 좋아하는 우리 네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담이요 농담. 네. 자 라포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대본이 돼 있는데 받은 게 막 딱히 없어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우리가 코너 시작할 때 라포엠의 네. 신곡이죠 이거 미러. 미러. 맞아요, 맞아요. 미러라고 해야 돼요? 미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영어는 미러잖아요. 네. 이게 미러 어떤 노래인 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네. 제일 최근에 냈던 앨범의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성악 전공으로 이제 그렇죠. 팬텀 싱어란 프로를 통해서 만났다가 이제 클래식부터 다양하게 이제 뭐 K-pop 등 엄청 많은 곡들을 커버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네. 우리도 이제 Is Listening을 한번 도전해서 우리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Mirror Rose라는 두 곡을 네, 앨범을 가지고 네, 냈었습니다. Is Listening. 네. 좀 이렇게 뭐 성악 쪽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전에는 네. 조금 저희가 크로스오버 장르를 하면서 조금 음압이 있는 라이브로 들으셨을 때 조금 더 확 와닿는 음악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 라포엠이 조금 색다른 방향을 조금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 나온 김에 얼마나 색다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라포엠의 신곡 미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야 정말 혹시 라이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당연하죠. 가능하죠.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라포엠의 신곡 미로를 이거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생 라이브로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 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게 네 덫이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배필에 쌓인 듯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저 눈빛은 위태로워 곧 사랑해 눈이 멀어 그 어떤 짓도 하겠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를 원한 적 없어 이젠 날 멈출 수가 없어 Still breathing, fighting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But I love you, it's true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 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게 네 덫이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대필에 쌓인 듯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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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저 걸음은 위태로워 곧 너를 돌아서 보면 넌 아스라인 멀어져 I see the man in the mirror
그래도 가보려 해. 그 끝이 어디라 해도 기꺼이 길을 잃어버려. Am I dreaming right here?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Am I in love? 첫눈을 봤던 순간부터 곧바로 위험을 감지했어. 조심해 그녀는 dangerous. 절대 멀리 달아나려. 낮기에 목소린 둘러나며 불같이 싸우기 시작했어. 미쳤어 뭘 그리 망설여. 어서 내 따라가.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Oh.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In the mirror.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Oh.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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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대박. 아 이 라이브. 내 거 난 여기서 듣고 있는데도 이거 라이브 아닌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우리 추출이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정수경 추출이가 노래 잘하는 사람 특징 앉아서 부름 이렇게 나오는데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우리야 그냥 동네 노래방 아저씨 그냥 모르는 사람 노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노래방 가서 부른 거랑 뭐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녹음할 때는 우리도 서서 시킨다는 건 나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게 편합니까? 사실 서서 부르는 게 조금 더 잘 되긴 해요. 아 원래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거 앉아서 부르는 게 더 잘한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네. 쉽지 않은 건데. 네, 더 어려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 맞네요. 나는 궁금해서 가수 진짜 노래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어? 또 윤석 연출출이는 앉아서 불러도 성량 음정 리듬 다 가능한 우리 라포엠은 어벤져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입니다. 예. 자 우리 라포엠의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목격담 있다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목격담. 지금 바로 문자번호 샵 1053. 예. 그렇죠. 마트에서 봤어요 이런 거. 짧은 건 오시면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래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노래 하나 더 듣습니다. 이거 라포엠의 아미고스 파라 샘플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미 아미고스면 약간 그 멕시코 쪽이나 스페인. 오 맞아요 맞아요. 스페인. 아미고스 파라 시엠플레.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한번 어떻게 말? 아미고스 파라 시엠플레. 좀 저게 더 있어 보이네. 좋습니다. 이거 듣고 우리 2부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김인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2시 20분 시간대 변경 기념으로 축하 사절단 라포엠을 모시고 홍기훈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신나고 아 이제 노래 계속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 같아서는 그냥 노래만 계속 그냥 아주 2시간 내내 그냥 아주 자 우리 이지연 추출이가 자 아미고스 파라 시엠플레는 영원한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꿀디랑 추출이님들 우리 라포엠 영원한 친구로 올해 자주 뵈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셨어요. 야, 아, 그 뜻이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미고스 인사 아니었나? 아미고스가 이제 친구. 친구. 아 친구예요. 친구들. 아 그래서 아미고구나. 네. 아 아미고스 시엠플레 그런 뜻이고요. 네. 자, 또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네. 기훈 씨 한번 이거 문자 주세요. 네. 기훈 씨 저기 원래 그렇게 말이 잘 없으세요? 아니요 원래. 아닙니다. 네. 그렇죠. 기훈 씨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31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 라포엠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알아서 너무 좋아요. 유베라 축하사절단으로 오셔서 너무 좋네요. 오늘부터 찐팬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팬 한 명 만들어드렸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감사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또 다음 거 또. 김대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최애 여름을 이기는 음식이 있나요? 요새 냉방 이 심하잖아요. 냉방병 조심하세요. 맞아. 목 관리 진짜 맞아. 우리 저 목으로 진짜 직업이 목으로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 어떻게 뭐 방법이 좀 있습니까? 좋은 거 꿀팁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알려주세요. 근데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 오히려 막 관리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잠을 못 자면 관리하는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지, 그건 완전 망. 그래서 잠을 정말 잘 주무시고 밤을 새시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네. 아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이세요? 뭐 불면증이. 저는 그래도 잠을 잘 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엊그저께 또 그 얘기를 해서 그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아, 네, 수면과 뭐에 대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잖아요. 생각 많아서 네네. 스트레스 받는 게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 할 정도. 안 좋구나. 아, 그러니까 나는 된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네. 자, 7320님 거. 7320님 노래할 때 진짜 배가 고프다 하는 배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허기지는 노래는 뭔가요? 진짜 아 그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이제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 네. 그 곡이 아마 부르면 배에 힘이 좀 많이 들어서 허기가 좀 지지 않을까. 오, 맞아. 다음 노래가 힘이 좀 들어가는 거군요. 네. 오, 요거 기대가 되는데 요 잠시 후에 들어봅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오늘부터 시간대를 이동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주중 시작 시간은 과연 몇 시 몇 분일까요? 네. 자, 보기 드립니다. 2시 20분, 2시 5분 이렇게. 자, 1번 2시 20분, 2시 5분 요 둘 중에서 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돌돌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번호 3103호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포엠이 유베라의 사실상 새로운 시작 축하 사절단으로 네. 오셨지만은 라포엠에게도 축하할 일이 또 두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지난 7월 3일이 라포엠이 데뷔한 지 4년째 되는 날. 맞습니다. 이야, 어우, 축하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4년. 오, 차, 데뷔 4주년. 네. 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유 4주년이면 이제 뭐 애기네, 애기야. 맞아요, 맞아요, 애기입니다. 4살, 4살 애기 그냥. 아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네 분 다 소감이 어떠신지 감회. 뭔가 사실 한 1년, 2년, 3년 차까지는 시간 왜 이렇게 빠르지? 뭔가 이렇게 아직 뭐 왜 이렇게 빠르지 했는데 4년 차 되니까 약간 그 1년 차 때가 약간 좀 까마득한 느낌 있잖아요. 벌써 이제. 네, 벌써. 뭔가 이렇게 되게 아련해진 느낌 있잖아요. 야, 그땐 그랬지가 벌써 나오는. 네, 뭔가 이상하게 4년째 되니까 그런 기분이 맞아, 들어서 맞아. 조금 몽글몽글한 게 있습니다. 대학으로 따지면 졸업생. 네, 그렇죠, 그렇죠. 졸업할 학년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4년이라는 숫자가. 4학년 약간 그런 4학년 느낌. 4학년 느낌. 그런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초등학생 되세요. 5학년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네. 네. 기훈 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정말 그 코로나 상황이 겹쳤어서 네, 저희가 이제 1, 2년 때는 좀 이렇게 팬분들도 더 가까이서 뵐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3년차, 4년차 지금까지 쭉 이렇게 또 콘서트도 이어오고 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일단 우리 같이 잘해준 우리 멤버들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우리 팬분들께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 말 좀 많이 시켜야겠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그룹으로 활동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이 그룹 우리 팀의 사실상 정신적인 우리를 이렇게 뭉치게 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아, 리더 일단 리더가 누구? 제가 리더가 있습니까 따로? 제가 이제 맞아. 아마 뭐 나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 형이라서. 네, 제 형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저 그렇게 생각해 약간 리더라는 게 저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고 그 사실상 개개인이 다 리더의 역할을 해요. 다 하고 다 같이 멤버들이 맞아. 같이 우리가 서로 각자가 다 그냥 리더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라뷰들 저희 팬분들. 팬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 아직까지도 무리 없이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맞췄습니다. 딩동댕이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덕분으로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네. 예, 맞추셨고요. 네. 자, 다음 문제. 자, 올해 초에는 또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휴가를 다녔습니까? 열흘씩이나 네. 따로 각자 따로 갔어요? 뭐 했어? 아니요. 따로? 저희는 이제 기윤이랑 민성이는 따로 가고요. 이제 형 둘은 같이 네. 어디 가셨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그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전혀 따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따로. 맞아요. 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스케줄도 일정도 공연도 많았다 보니까 휴가를 이렇게 긴 시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때 시간이 딱 맞아서 뭐 여행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미리 일정들이 있었던 친구들은 또 일정을 했고 또 저랑 형이랑은 일정이 맞아서 이제 비행기를 끊어서 저희가 시드니를 다녀왔죠. 시드니.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시드니. 나 싱가포르라고 헷갈릴 뻔했는데 시드니 볼까? 나 싱가포르 지금 사자상 분수 이거 하려는데 그거는 싱가포르지. 맞아요. 시드니는 못 가봤구나 나는. 못 가봤어요. 미국 그들 한 번 못 가봤어요. 자, 우리 라포엠에게 두 번째 축하일이 또 있습니다. 라포엠 네. 방금 미국 얘기 나왔는데 데뷔 후 네. 처음으로 와 대박이에요 진짜예요? 맞아요. 미국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야 미국 투어를 이거 아무나 나. 저도 이거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거든 촬영으로도. 야, 근데 미국을 투어를 돌아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우리 기훈이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10월 5일은 네. 네, 워싱턴으로 가고요. 오. 네, 10월 9일은 텍사스 가고요. 와. 10월 12일은 로스앤젤레스를 갑니다. 야, 네. 이 뭐 사실 내가 미국 지도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되게 빡빡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녀야 돼서. 네. 어, 정신없이 다니시겠네. 맞습니다. 자, 미국 공연을 앞둔 심정 어떻습니까? 아, 일단은 기내식이 기대가 돼요. 네. 중요하죠. 또. 아, 그렇지, 그렇지. 중요하죠. 중요하죠. 오래 가니까 좀. 네. 미국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다? 시드니는 아니고. 저희 파리를 한번 갔다 왔는데. 멀리 갔다 오셨네. 네, 한 번밖에 못 가가지고 이제 또 기내식을 또 즐길 준비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지, 너무 맛있지. 네. 예, 얘기 잘하면 두 개 줍니다. 아, 진짜 예, 정말요? 예. 아, 진짜 조금 남는데 왜냐면 안 먹는 사람이 있지 더 먹는 사람 없잖아. 아, 그래서 꿀팁이다, 꿀팁. 의외로 남다 그래서 내가 승무원분들 저 인터뷰한 적 있어 물어봤어. 네네. 네. 근데 두 개 이상 먹으면 승무원들 것도 뺏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얘기하면 두 개까지. 감사합니다. 꿀팁. 예. 자, 그리고 미국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고 있다라든가 뭐 좀 홍보할 게 있다면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공연이나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도전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때로는 약간 춤이 어색한데도 춤을 약간 배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엔 처음 저희들이 공연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정말 잘하는 걸 꽉 채워가지고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보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네. 저희 라퍼임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아, 거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네네. 또 원 타지에서 또 찾아주신 분들 생각하면 당연히 더 있는 거 없는 거 다 잘하는 걸 더 많이 보여드려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 공연을 앞둔 라포엠의 노래 또 한 곡 청해 듣겠는데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혹시 더 배가 고파지는 노래가 맞아요, 한마디로 힘 더 들어가는 노래가 있느냐? 맞아요. 바로 이 곡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곡은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평소에 선배님이 또 게임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뉴진스 선배님들이 부르셨던 갓이라는 롤드컵 주제곡인데요. 이 곡을 저희 라포엠이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음원 그 너튜브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오, 좋습니다. 이거 라이브로 여기서 하는 걸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뉴진스의 갓스를 우리 라포엠이 부른다고 하는데 이거 저기 뭐 게임에서 주제가로 쓰였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노래가 괜찮으니까 야,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포엠의 가짜! This is what you came for, blood on the game board, everybody dropping like rain pour. This is your moment, eyes on the puppy, keeping church a stopper. And they're singing your praises, la la la, screaming your name out, la la la. One more step, you're immortal now. Cause once you play God, once you play God, they're gonna crumble one by one. Here we go, right into the sunlight. It's the day my kingdom comes. Baby, well,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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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Welcome to the big show. Next on the wearer is your name in the rafter. Brief, brief, brief moment of silence. Let God work out just violence. They're singing my praises, la la la, screaming my name, oh la la la. This is where we need more on love. Cause once you play God, once you play God, they're gonna cry. Into the sunlight, the day my kingdom come. But baby, wher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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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Yeah, yea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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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 can lose myself for you. Help me raise this heart. Heart on break. Heart on break.
힘이 엄청 야 근데 이 버전이 엄청 좋다. 야 이게 가만 있어봐. 이게 갓을 이 갓스 이거 많이 네. 하신 거라고 했는데 남자 버전이 있든가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처음. 그쵸. 야 네. 이거 빨리 여러분 누가 뭐해 이거 팬 영상으로 우리 갓상혁하고 빨리 페이커하고 엮어. 오, 거기다 섞어. 이거 이 버전도 괜찮다. 원래 그 뉴스 버전으로 한 게 있긴 한데 영상이. 네네네. 이거로 해도 더 멋있다 남자 버전이라. 감사합니다. 이거 해놓으면 이제 페이커 X 라포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죠. 너무 영광이죠. 월드로 같이 가는 거야. 아 좋습니다. 네. 나중에 잘 되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선배님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저희. 아 너무 멋있어 노래가. 자 지금 이렇게 멋진데 우리 출출이들도 똑같이 감동 받았어요 지금. 이미연 출출이 비 오는데 아우 지붕 터질라. 아이고 진짜 예 그냥 가시 그냥 뚫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또 길라주 출출이는 라포엠의 화음은 예술 그 자체네요. 어우 소름 돋아요. 아유. 와우 공연장 1열에서 듣는 기분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소름이 너무 끼치죠. 또 5314 출출이 라포엠 미국 투어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 가자. 진짜 그러면 대박이죠. 또 전혜연 출출이 꿀디 저 계좌번호 주세요. 이거 무료로 듣기 미안합니다. 맞네. 자 아이고. 국내 최초로 청취자들한테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입금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밑에 우리도 자 우리 또 문자 많이 왔는데 또 이번에 한 번씩 또 읽어볼까요? 네. 네 이은주님 제 오후를 너무 고급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포엠은 여름에 보양식으로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그래 이것도 중요. 이거 궁금합니다. 라포엠 팬들분들 궁금하겠네. 맞아요. 우리 여름 보양식 좀 챙겨 드셨는지 얼마 전에 소복 지났는데. 저는 어제. 뒤늦게. 저는 어제 닭 백숙을 먹었습니다. 야 백숙이 최고지. 너무 중요하죠. 다리가 이만하더라고요. 에? 그렇게. 여보세요. 진짜로 이만해. 아 이분이 거짓말을 하네. 정의를 좀 토종닭. 토종닭. 자기 뭐 머리보다 크다 그러면은. 아 제 머리보단 조금 작았는데. 다리가 진짜 이만했어. 점점 작아지고 있죠. 네. 지금 이만하고 또 칠면조지 그러면. 네. 엄청 큰. 칠면조를 네. 칠면조를 백숙으로 먹었다 정도. 다른 분들은 따로 보양식 아직은 안 챙겨주셨구나. 네네. 네. 저도 뭐 그냥 살다 보면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챙겨 그냥 맞아요. 먹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래도 또 팬분들이 걱정하시니까.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있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딱 봐도 내가 문제지 뭐 내분 뭐. 문제. 네. 또 5938님께 어떤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 음악 방송에 출연하신 걸 봤는데요. 라포엠도 떨리나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떨립니까? 떨리지. 아직도 4년하셨어도 떨리죠. 어떤 무대든. 그럼요, 그럼요. 떨리고 음악 방송 하면은. 그래도 약간 뭐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장르가 그래도 완전히 K-POP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 이제 음방이라고 하죠. 음방을 딱 갔을 때 조금 떨리죠. 아, 완전 또 다른 무대에 가서 다르죠 또. 느낌이. 네. 하긴 아무리 대배우분들이나 뭐 네. 가수분들 방송 많이 하신 분도 옛날에 개콘할 때 개그 네. 무대를 올려놓으면 너무 긴장하시더라고요. 맞아 좀 비슷한 게 아닐까. 네. 네. 자기가 하던 데가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새로운 네. 곳에서 오는 그런 설레임 같은 게 또 오니까 네. 네. 또 1230님 거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라포엠 네. OST 콘서트 여름밤의 라라랜드 너무 즐겁게 보고 왔어요. 그 중에 한 곡
짧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 오. 좀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라라랜드? 오. 좋습니다. 저, 제가 또 이걸 또 1, 2, 3공 추출이 잘했어, 네. 잘했어. 그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쩍 해야 조금씩 더 나와. 네. 네, 자. 저희 그러면은 뭐, This is me. When the sun is 괜찮아요? 네. 나나나. 시작.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flood coming down the mountain.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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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 잠깐 야 그냥 막 한 건데도 예 저도 지금 립싱크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언뜻 아, 보면 네. 한테 같이 한 줄 알 거예요. 다섯 명 같이 부르는 오오오오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자 또 네. 5951 출출이 문자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어 네 채훈님 다음 주 발매하는 개인 앨범 살짝 스포 좀 해주세요. 자 5951 출출이는 누구예요? 관계자입니까? 일부러 지금 어 이거다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곧 이제 제 또 솔로 미니 3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의 계절에 맞게 또 비가 내리면 또 들을 만한 곡 그리고 또 해가 쨍쨍할 때도 들을 만한 곡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뭐 아직 뭐랄까 쉽게 말해서 아직 네. 엠바고가 있어서 말을 못해서 좀 답답한데 준비는 다 끝난 상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다 찍었고 해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름용으로 이버전 저버전 다 만들어놨다. 다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그때 되면 또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또. 저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날짜 다 비워주시고 네네. 자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축하 다잘단 라포엠을 모시고 흥겨운 시간 함께했는데 앞에서 돌발 퀴즈 하나 내드렸던 거. 네. 자 오늘부터 시간대를 이동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주중 시작 시간은 과연 몇 시 몇 분일까요? 정답 바로 1번 2시 20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주말 시작 시간은 2시 5분이에요. 온 또 왔다 갔다 또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2시 주말엔 2시라 생각하시고 예. 좀 평상시에는 2시 20분. 자,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요. 2194 그다음에 8050 그리고 박정현 님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와, 전 방금 이게 돈 액수인 줄 알았어요. 깜짝 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시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까 어떤 그 숫자가 예. 연결돼가지고 2,194만 2194 8050이 돈인 줄 알았다고요? 아, 선물 네. 선물 천만 네. 10만 100만 1,000만 2,194만 5천 그러면 나 이거 안 하지. 갑자기 예. 깜짝 놀랐네. 자 네. 오늘 배고픈 아들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우리 출출이들이 끝인사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인데 또 뜻깊은 자리에 저희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네. 선배 또 이렇게 뵙고 또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아 너무 네. 좋아요. 네 분 진짜 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딱 봐도 사람이 너무 좋은 게 느껴집니다. 진짜. 착한 사람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짧게라도. 아, 네 감사. 저도 너무 재밌게 놀다 가고요. 예. 나중에 한번 예. 먹방 그런 거에 초대해 주시면은 네. 또 잘 먹거든요. 아 그래요? 먹는 거 좋아해요? 완전 좋아요. 아 진짜 그 살이 많이 안 쪘는데 제가 40kg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살을 뺀 거라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가 돌려드릴게. 자 그리고 또 아 네 저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네. 진짜 팬이고 너무 많이 뵙고 싶고 아까 처음에는 고백을 네. 못했는데 이제 숨겨왔던 나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이렇게 TV에 늘 보이는 것처럼 늘 네. 웃음 많이 주시고 오늘도 너무 저희 많이 재밌게 잘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꼭 한번 네, 네. 또 형님과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몇 킬로 뺀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형 정도 한 절반 정도 빼긴 뺐었는데 저는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다시 제가 파바로티로 돌려놓을게요. 성악하시는 분들이 가만 보니까 말랐네. 내가 아는 이미지가 달라. 자 또. 네, 저희 다음 PD님이 저희 콘서트에 오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야. 다시 뵈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민상 선배님도 오랜만 처음 딱 뵀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네. 너무 편하게 즐겨 나갑니다. 여러분 2시 20분 유배를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라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포엠 너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